예! 왔어요. 사무실로 다 이사했어. 딴따라단. 아직까지는 뭐 정리가 완벽하게 된 상태는 아닙니다. 자, 이쪽은 마블 라인을 조금 만들어 놨고요. 네, 또 여기는 장시장이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냥 수납을 좀 해놨고, 엄마가 예, 돈 많이 벌으라고, 돈 들어오라고 예, 해바라기를 또 꽂아주셨고, 여러분들이 항상 보셨던 그 제가 리뷰하는 그 책상이에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렇게 넓죠? 네, 원래는 의자를 하나 쓰다가 의자를 이제 4개를 제가 또 이케아에서 조립을 해서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많이 갖다 놨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 온다라는 얘기죠. 제가 집에서 할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하지만 이상훈 TV 처음부터 기획했을 때 하려고 했던 게스트들 오셔서 또 함께 얘기 나누고 뭐 하는 그런 재밌는 시간도 이제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처음으로 조명도 샀어요. 이야, 집은 여기 장식장 얘들 이 간접 조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조명 자체가 그렇게 전혀 밝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뭐 조명도 진짜 이제 촬영 스튜디오처럼 조금 꾸며놓기 위해서 여기다가 뭐 조명 그래봤자 뭐 여기 앞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그냥 여기다 카메라 놓고 여기서 찍을 거예요. 자, 이쪽은 지금 DC와 뭐 킹아츠, 여기 아이언맨들도 좀 있죠. 킹아츠 라인, 그다음에 헬멧들, 여기 뭐 원피스도 잠깐 보이고, 네, 뭔가 조금 아직은 좀 정리가 조금 더 덜 된 듯한 네 그쪽을 네,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텀블러는 네 이쪽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레고들 얻었습니까? 네, 아직 저희가 일단은 레고는 거의 다 전시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자세히는 조금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뭐 레고를 이제 조립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되고, 여기 마크 46이 드디어 빛을 발했습니다. 그때 언박싱 하고 그냥 다시 박스 안에 있었거든요. 네, 처음으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여기 옆에가 예, 비어 있죠. 아, 여기 2분의 1 사이즈 하나 더 들어야 되나? 돈이 네. 없어요. 이사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리뷰해 드렸던 핫토이 피규어를 쭉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 박스랑 같이, 이 박스 아트잖아요. 네, 같이 이렇게 전시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봤고, 저렇게 박스 없이 있는 애들은 뭐 다이캐스트 제품이나 박스가 굉장히 커서 저 데톨프 장식장, 이케아 데톨프 장식장에 안 들어가는 친구들은 네, 뭐 그냥 전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완벽하진 않지만 라인을 조금 이렇게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는 아직 네, 제품들 박스를 뜯지 않은 제품들이고, 아, 리뷰할 것들이 다 지금 미리 공개가 되네요. 자, 여기 스파이더맨 전에 보여드렸던 네, 홈커밍 버전의 수트들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다크월드 버전의 토르입니다. 얘는 박스가 커서 안 들어가서 박스 없이 전시했습니다. 여기는 욘두 자리인데 욘두가 아직도 안 왔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칸으로 가면 데드풀. 여기 옆에 이 친구는 네, 여러분들 아시죠? 콜로서스인데 더 스틸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있고, 뒤에는 우리 헐크, 네, 타노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가면 네, 우리의 스타로드, 그리고 두 번째는 로켓, 세 번째 칸에는 드렉스와 마지막 칸에는 머리 엉망진창인 가모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딱 가오겔 라인. 아까는 좀 단독 영화 버전 뭐 라인도 조금 있었고, 여기 이제 그로트가 혼자 외롭게 있고요. 여기 윈터 소저 라인에서 아직 닉퓨리는 공개를 안 했고, 가령 영화에서 블랙 위도우 윈터 소저 버전의 네, 팔콘입니다. 또 옆으로 가면 11호 버전의 팔콘이 있고요. 여기는 다 11호 라인들로 채워봤습니다. 자, 블랙팬서 탄창 찾은 우리 버키, 그리고 여기는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라버린
11호 캡틴 아메리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단독 영화 버전들. 네. 토르 3 라그나로크 버전의 토르와 닥터 스트레인지. 아, 이거. 그리고 여기는 네, 앤트맨 단독 영화 버전인데 여기가 재밌어요. 제가 여기 그 미니어처 미니 앤트맨이랑 요렇게 그 액션 피규어 카페에서 무료 분양을 또 받았습니다. 아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여기는 11호 버전에 맞춰서 또 11호 앤트맨의 예, 여기도 미니 버전까지 미니 앤트맨까지 이렇게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어벤져스 1 버전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배너 박사 치타우리 세터를 들고 있는 브루스 배너 박사랑 무릎이 아주 캐 안 스빈 어벤져스 1 버전의 토르 테서렉트랑 뮬리르도 있죠.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 네 배다른 동생 배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 그냥 예, 입양된 동생 로키입니다. 그리고 위에 아직 리뷰하지 않고 저번에 살짝 보여드렸던 네, 요거는 이제 거의 어벤져스 1 캡틴인데 얘는 네, 약간 풀세트가 아니고 저도 중고로 뭐 몇 개 루즈가 빠진 제품을 받아서 뭐 정식 리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뭐 나중에 치타우리 종족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어벤져스 2 에이지 오브 울트론 라인입니다. 여기는 비전 있고요. 멸리르도 살짝 보이죠? 호크아이. 호크아이 좀 더 보여주세요. 인피니티 워 때 안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스칼렛 위치. 조금씩 머리가 조금 푸석푸석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쌍둥이. 네, 우리 퀵실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주인공들이었죠. 리전은 뭐 주인공 아니지만 하여튼 마크 원 그리고 이거 뭐 같이 해놨는데 네, 여기서부터 아이언맨들이 쭉 보일 텐데요. 마크 43 박스가 역시 다이캐스트라서 네, 박스는 다 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리아 힐 요원 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버전이고요. 여기 위에는 그냥 어벤져스 1 버전에 있는 필 콜슨 요원입니다. 어벤져스 1에서 죽었죠? 네. 드라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긴 하던데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네. 아이언맨들, 워머신들을 보았습니다. 아, 워머신 마크 1 보여드렸고 여기 옆에는 워머신 마크 1의 단짝인 아이언맨 마크 6가 와야 되겠죠? 리뷰하고 네, 체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마크 40 5 그리고 옆에는 워머신 마크 2가 있고요. 여기는 마크 46과 이쪽에 워머신 마크 3까지 있고요. 마지막 안에는 마크 5와 위플래시 마크 1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네 보여드리게 되고요. 여기 위에 지금 헐크버스터들과 예 뭐 쿼터 제품들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들 커서 지금 다 밖에 나와 있는데 얘들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여드리면 지금 조금씩 리뷰할 것들이 좀 보이는데 제가 이거 자체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봐서는 뭔지 모르겠죠? 어마무시한 녀석 커밍슨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기 뭐해 여기 다 이건 또 다 뭐래 그렇습니다. 여기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제품들 여기는 네, DC 라인들이 네, 이렇게 헬멧들과 함께 더부살이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최근에 보여드렸던 DX11 조커 여기는 뱅크로버 조커 있고요. 여기는 메인 있고 밑에는 뭐 아직 리뷰 안 한 세리나 카일 패트포트를 구해야 할 텐데 네, 아무튼 리뷰 또 이렇게 스포가 조금씩 보이죠? 그리고 여기 배트맨의 예, 헬멧과 조금 도보살이 하고 있어요. 헬멧 밑으로 아직 리뷰하지 않은 퍼플 조커 박스가 보이고 밑으로는 할리퀸 그리고 데드샷이 네, 보입니다. 이쪽으로 오면 이제 슈퍼맨 3인방이지요. 네, 우리 칼, 엘, 조드 그리고 조엘. 네, 이쪽으로 넘어가면요. 예, 블랙팬서 헬멧, 예, DC와 더보살이. 반응이 좋았던 네, 말과 함께 있는
네, 원더우먼 계시고 여기는 네, 우리가 조트맨이라고 불리우는 배트맨 임포스터 버전 조커 그리고 다크나이트 시리즈의 네, 또 여기 좀 섞여 있죠. 네, 짐 고든. 네, 이거는 스왓 수트 버전입니다. 이쪽으로는 배트맨들이 다 차 있습니다. 소사이드 스쿼드 버전의 벤 애플렉의 배트맨. 네, 그리고 아머드 배트맨. 아마드 배트맨의 배틀 데미지 버전. 자, 그리고 마지막 나이트메어 배트맨까지. 일단은 리뷰해놓은 것들 위주로 좀 전시를 해뒀습니다. 이제 뭐 아직 몇 명 벼 있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요런 여기도 조금 오고 다 오면 또 제대로 한번 또 포진까지 싹 취해서 지금은 뭐 포즈 취할 시간이 없어요. 막 넣기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여기 와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면서 조금 더 뭐 포즈랑 위치들을 좀 연구해서 재밌게 나중에 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첫 뭐 피규어 리뷰는 어떤 걸 할지 또 다른 컨텐츠들은 어떤 걸 또 보여드릴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20만 됐을 때 또 이렇게 20명을 불러서 여기서 또 재밌게 노는 아 그 저도 많이 설렙니다. 여러분들도 설레시죠? 분명히 여러분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훈과 함께 뭐 사진 찍고 사인 받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컬렉션도 함께 감상하며 또 요런 뭐 영화 얘기 그다음에 뭐 피규어 얘기 뭐 레고 얘기 마음껏 나누는 시간 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상추들 안녕. 뭐 굉장히 출혈도 좀 컸습니다. 이미 지금 살짝 보시면은 뒤에 장식장 뒤에 흑경 하나 해먹었고요. 아이뮤지엄 선반 하나 해먹었고요. 레고 닌자고 사원 아작이 났고요. 지금 옥스퍼드 에펠탑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예,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뿔 보이나요? 여기 여기 뿔이 부러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순간적 절제로 붙이긴 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